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범행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서 첫 번째 증거물 제1호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증거물 제1호는 범행 도구입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 흉기, 총, 칼, 그 무엇이 됐든 이게 이제 증거물 제1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이 범행 도구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해서 밝혔습니다. 지금 한간에는 이 범행 도구가 이른바 나무젓가락이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부산경찰청이 이 범행 도구, 증거물 제1호, 이것이 등산용 칼을 개조해서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칼의 손잡이 이 부분, 그 자루를 빼고 테이프로 감싸서 잡기 편하게 개조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전체 길이가 18cm, 그리고 날 부분이 13cm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길이가 약간 줄어서 전체 길이가 17cm, 그리고 날 부분이 12.5cm,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일 깎는 칼하고 등산용 칼하고, 비슷한 크기, 비슷한 모양, 비슷한 길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등산용 칼은 이 집에서 쓰는 과도용 또는 뭐 채소 써는 이 식탁에 놓인 칼보다 훨씬 날카롭고 등산용 칼이 더그 사람을 공격할 때더 크게 상대편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 그 날의 날카로움이나 굳기도 더 과도 이 과육 닦는 칼에 비해서 더 말하자면 날카롭고 흉기로 쓰기에 더 상대편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키스범 김씨 피스범이라는 말을 썼네요. 3일 저녁까지 조사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까지 조사를 12시까지 조사를 했고 오늘 아침에 다시 조사를 했다. 일단 공범은 없는 것으로 잠정적인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지른 단독 범행이다. 이제 본인 진술이 이런데요. 그렇다고 그걸 100% 믿는 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충남 아산, 본인 거주지가 거기인데 거기를 떠난 것은 1월 1일 날 KTX를 타고 일단 부산으로 왔는데, 그리고 2일 범행을 하기 전까지 울산을 한번 다녀온 기록이 확인이 된다. 경찰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의 수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범행 과정, 그다음에 공범 여부, 그다음에 사전에 범행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인의 진술, 그 다음에 이 범인 김 씨의 휴대폰을 압수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중으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또 지금 현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충남 아산에 있는 본인 거주지 집, 그리고 본인이 직장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여기다 압수수색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증거물 제1호, 이 범행 흉기, 이것은 등산용 칼이다. 이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범행을 위해 손잡이 자루를 뺐고 17cm 칼에 특정 물질을 감싸서 테이프를 말합니다. 이 대표를 찔렀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확인이 됐다. 확인 중이 아니라 확인이 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흉기를 구입한 시점은 작년이고 정확한 시점은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 샀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경찰은 현재 진술을 비롯해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사건 전말에 관한 경찰 조사 결과는 곧 발표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일단 구속영장을 친다는 것 자체가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거기에 범행 내용이 아주 소상하게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때 그 영장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브리핑에서 채 이야기하지 못했던 전체적인 범행 민각이 다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경찰은 이 범인 피해자가 자주 보는 유튜브, 그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증오심,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범행의 동기나 배경에 대해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당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목수의 정당의 당원지 여부를 확인해 요청해둔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포함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아무튼 경찰의 결론은 이 범인 피의자 김모 씨 67세, 이 사람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을 이미 다 파악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 여기서 이제 브리핑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마 구속영장, 그 안에 지금까지 브리핑한 내용, 플러스 지금까지 수사 결과,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범행 흉기, 이것은, 길이 17cm, 날길이 12.5cm, 등산용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에 테이프가 감겨 있었다. 이제 이렇게 경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이 범인 김 씨가 경상남도와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재명 대표의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을 파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범행의 증거자료, 그 다음에 범행 동기, 이제 이 부분에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거기에 수사를 총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